화사해지고 싶은 봄, 쉽고 빠르게 샤방한 봄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아엠 멀티스틱이에요. 멀티스틱이 센 언니 화장만 가능하다는 편견은 그만, 화사하게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. 저는 제 얼굴에 맞게 광대의 쉐딩, 푹 꺼진 볼을 빵빵하게 표현해볼게요. 먼저 쉐딩 컬러로 갸름한 얼굴 라인을 위해서 턱선을 따라 쭉 긋고 광대 부분은 짧게 그려주었어요. 헤어라인과 콧대 부분은 스틱 가장자리로 얇게 그려줄 수 있고요. 피부톤보다 밝은 색상을 푹 꺼진 볼부 위에 X자로 긋고 이마에도 가로 방향으로 그어주었어요. 광택 있는 하이라이트 컬러는 앞니마, 콧대에 발라서 볼륨감을 살려주고요. 다크서클과 코끝, 턱에도 빛을 반사시켜 반사판을 낸 듯 화사한 피부로 표현해볼게요. 블러셔 스틱은 가로 방향으로 그어서 얼굴이 길어 보이지 않게 할게요. 이제 풀 커버 브러쉬로 색상을 블렌딩 할 건데요. 턱 안쪽까지 색이 들어가도록 턱선에 밀착해서 색을 펼치고요. 광대뼈 부분은 작게 둥글려서 귓볼 턱선에 연결시켜주세요. 헤어라인 쉐딩이 두꺼우면 어색하니까 브러쉬를 옆으로 들고 색을 가로로 펼치고요. 이마에 바른 색상은 양옆으로 펼친 후 코로 연결해주세요. 볼에 바른 색상은 밖으로 펼쳐내고 인중과 턱으로 확장합니다. 블러셔는 윗방향으로 눈 밑까지 펼쳐서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표현할게요. 콧대는 코뼈 모양을 따라 이렇게 쓸어주면 가장 자연스러워요. 잔량으로 코 밑부분에도 톡톡. 자, 이렇게 화사한 봄 메이크업을 완성했어요. 아엠 멀티스틱의 쉐딩과 하이라이터로 가녀린 목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. 쇄골뼈 위에 하이라이터를 발라주면 은은히 반짝이면서 쇄골이 도드라져 보이고요. 목과 승모근에 쉐딩을 넣어주면 좀 더 목선이 길고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요즘 유행하는 오프숄더 입을 때 활용해보세요. 아엠 멀티스틱은 피부 컬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끈적임 없이 매끈한 피부결로 표현이 돼요. 여러분도 쉽고 간편하게 화사한 봄 메이크업 완성해보세요.